사람은요, 한순간 한순간이 무상해요. 벌써 지금 아까 제가 아주 멋진 얘기하던 그 시절이 사라졌잖아요. 우주 어디에도 없어요. 우리 기억에만 있지, 다 사라졌어요. 여러분 사신다는 게요, 1분만 관찰해도 다 관찰돼요. 우주의 진리가. 무상이 뚝뚝 떨어지죠. 얼마나 무상합니까? 벌써 점점은 우주에서 사라져버렸다니까요. 아까 그 행복했던 기분, 아까의 뭐 좋았던 일, 좋았던 오감, 우주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. 우리는 이 무상을요, 뼛속까지 체득하고 있어요. 사는 게 다 무상이기 때문에. 그런데 살아요. 그런데 또 기쁨을 추구하고 살려고 한다고요. 인간의 실존 자체가요, 이 우주의 어떤 공식들에 의해서 굴러가기 때문에 조금만 들여다보시면요, 우리의 그런 허무, 고독, 괴로움의 근거예요. 이 무상함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허무한 겁니다. 사는 게. 그러면서도 또 희망을 내고 계시다는 거예요. 여러분 안에서 끝없이 또 긍정의 힘이 샘솟고 있다는 건요, 또 다른 힘이 있다는 거예요. 거기에 지지 않으려는. 참나의 힘이 계속 약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산다는 게 자체가 보세요. 아무리 지금 좋은 순간도 무상해요. 돌아서면 바로 사라져버려요. 우주에서 진짜 사라져버려요. 여러분이 이 생을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여러분 왔다 간 거 이제 100년 지나면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. 여러분이 살았다는 이 사실 자체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. 그걸 받아들이고 계시잖아요. 그걸 받아들이되 이겨내고 계시죠.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몰라 하고 계신 거예요. 여러분 본능적으로. 몰라 하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. 무상한 이 현상계를 몰라 해가면서 살고 계신 거예요. 그러면서 인욕해가면서 몰라만 하나요? 선정바라밀만 쓰나요? 인욕 수용하고 계시잖아요.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그래도 의미 있게 살아보겠다. 그건 지혜고요. 거기에 보시고 지계고 정진이 있어요. 또 한 번 더 해보고요. 산다는 것 자체가 육바라밀 덩어리고요. 그 안에는 무상고 무아를 다 깔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정도 얘기 가지고 지금 진리 얻었다고 하시면 안 돼요. 일반인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. 그런데 그 삶을 비약적으로 여러분 수준을 높여보려면요. 무상고 무아 그거 알아가지고는 답이 없어요. 무상고 무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? 포기하고 있으라는 겁니까? 실제 아라한들은요. 열반 얻은 뒤에 이 생을 포기하고 그냥 있다 가요. 더 할 게 없어요. 난 이번 생이 마지막이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. 이 우주에서 사라진단 말이에요. 여러분 이번 생이 마지막이고 우주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면 지금 뭘 하셔야 될까요? 뭘 할까요? 실제 아라한들이 숲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. 죽을 날 기다리면서. 못 견디는 아라한들은 자살도 있어요. 어차피 열반인데 이번 생이 마지막인데 빨리 가겠다. 그나마 양심적인 사람들이 그래도 인간이 뼛속까지 육바라밀이라 이대로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양심적인 사람들이 그래도 남한테 도라도 더 자기가 아는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도 가르쳐주고 간 거예요. 그게 지금 남아서. 결국 그 사람들의 보살도 때문에 소승성자들의 보살도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도 열반에 이르는 법이라도 아는 거예요. 그럼 그걸 더 관찰해보면요. 소승의 길이 답이 아니라는 것도 나오는 거죠. 인간은 뼛속까지 육바라밀하게 생겨먹었다는 거예요. 그럼 우주가 육바라밀 하라고 그게 옳다고 우리한테 프로그램을 심어놨으면 한 생으로 끝나게 해놨겠냐는 거죠. 끝없이 육바라밀 하는 게 목표고 열반에 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끝없이 육바라밀 할 장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제공하고 더 닦아서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지부터 십지에 이르는 그 노정을 한번 밟아보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? 따라서 이 우리 안에 이런 도덕성이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은요, 누구나 윤회를 인정했어요, 예전에 다.